유명해? 네, 유튜브. 나 이거 혼자 그래. 조금 움직이면 안 돼. 조금 따끔해요. 와, 잘한다. 우와, 안 울었어. 우와, 끝났어. 어, 뭐야, 뜨지? 끝이야. 안 울었어. 야, 수호 이제 해줄게. 안 울은 아이. 안 울은 아이. 대박. 웬일이야? 티비 안녕. 지금 쪼뚜지가 좀 약간 침울해요. 쪼뚜지가 왜 침울할까요? 독감 맞으러 가는데 지금은 10월 말입니다. 이 영상은 11월 달에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10월 28일이에요. 친구들은 다 맞았대요, 독감을. 안 맞았어. 누가? 얘 콩이도 맞았다는데? 아 그래, 안 맞은 애들도 있는, 다 맞을 거야. 너네 독감 특히 뚜아는 작년에 맞았을 때 하나도 울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울 것 같다는 말이 안 되는데? 뚜지, 오히려 뚜지가 한번 안 울어보는 건 어떨까? 이제 9살 언니인데? 3학년 언니인데? 어? 엄마 아빠는 대신에 평일에 맞을게. 가족이 한 번에 다 맞는 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어? 너는, 너네는 학교 가잖아. 아니야, 너는 오늘 맞아야 돼. 독감 걸리는 게나 주사 맞는 게나? 뚜어지는 독감 걸려봤잖아. 느낌이 어때, 걸리면? 이야기해줘, 뚜지야. 독감 걸리면 목이 어때? 아프지? 목소리도 안 나오고. 뚜지 목소리 안 나와서, 어? 저기, 막 아빠랑 대화 막 글로 썼잖아, 막 이렇게. 아예 가자 가자 가자. 아~ 자 물어볼게요 제가. 자 여러분, 어?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픈 곳이 있으면 독감을 오늘 맞을 수 없거든. 어떠요? 아 아픈 데 있어요. 어디? 알레르기 없고요. 어, 이상 반응 없고. 응? 햇빛 알레르기. 아니 그런 거 없지. 뭐 없어 그런 거. 어, 밴드 알러지는 있는 것 같아. 슬릭, 슬릭, 그러고 있는데. 어, 보여주나요? 발등 보여주나요? 오! 독감 예방 접종합니다. 독감. 아, 참, 어, 진짜. 왜 그러세요? 자, 여기 있으세요. 네. 어떠든 위에 드라이기 있다, 헤어 드라이기. 아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야? 아빠의 이런 위트 있는 유머로 너희들 긴장을 풀어주고 있어 지금. 김장 된다고? 김장은 아니, 김장철 아닌데? 어? 이런 유머로 너희들이 긴장을 풀어주고 있어. 왠지 우리 수지가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올 거야? 왜? 안 아파, 안 아프면? 생각보다 안 아프다. 그러면 굳이 울 필요는 없잖아, 그지? 뭐 해가지고 울겠어? 뭐 이제 몇 학년인데?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이 뭐 울겠어? 조금 따끔하고 말겠지. 안 아프다고 선생님 그런 말 안 하고. 한동안 어, 약간 부산받을 때 약간 좀 뻥뻥할 수 있고, 조금 몸이 약간 좀 찌그러울 수 있지만. 여기 선생님이, 네? 잘 아시지. 대박. 웬일이야? 웬일이야? 더 잘할 수 있겠지. 한번 봤으니까 이제. 손 잡아볼까요? 별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잖아. 자, 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최고다. 조사 조금만 따끔해요. 이야. 몸에 힘을 넣어주는데요? 와, 언니다, 언니. 이야. 언니답다. 대박. 아빠도 맞고 나왔습니다. 한 개도 안 아프던데? 나 진짜 놀랐어. 소아주지 안 우는 게 나 진짜 뚜지 울 줄 알았는데 안 울대? 어머, 어쩜 좋아?
아니, 느낌 좀 말해봐. 어때? 안 아프지? 안 아프긴. 괜찮아. 참을만 했지, 근데. 아, 그래? 아무튼 참을만 했지. 대단하다. 와, 뚜지가. 특히 뚜지가 안 운다고? 울보 뚜지가 안 운다고? 말도 안 돼. 야, 아빠가 좀 밥 먹으러 가자. 짱이다, 너네, 진짜. 언니다, 언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폰 미쳤다잉. 좀 옛날 거다. 아, 옛날 거야? 또 뜨지? 야, 폰 미쳤다잉. 옛날 거야? 아, 모른대, 야. 죄송합니다. 또아쌤한테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굳이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 사러 왔습니다. 무슨 라면 먹을 건데? 어, 아, 맘대로. 뭘 안 온다는 조건을 내줍니까? 어? 무슨 라면? 어, 알았어, 왔어, 왔어, 왔어. 지금 열받았어. 독감의 화풀이를 아빠한테 하면 안 돼요. 응? 살은 타가지고. 살은 타가지고. 뭐, 무슨 라면 먹을 거야? 저희요? 어, 라면, 끓여달라며. 불닭볶음면 먹어. 이야, 무슨 불닭볶음면이야. 너무 자극적이야. 아니, 컵라면 말고, 왜? 끓여먹는 라면은.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 아니. 맞아. 아, 그래. 근데 이제 저 애들 못 이기겠어요, 진짜. 짱이에요. 둘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못 이겨. 야, 컵누들. 아니, 야, 한 끼, 물론 한 끼로 부족하다는 건 아니, 부족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았어. 네 맘이야, 알았어.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딸들은 컵누들 먹고. 근데 왜 맛있는 거 많은데 컵누들 샀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보세요. 탕수육에 짬뽕에 간짜장에 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 제가 이걸 먹으라고 강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같이 먹자고 했는데 굳이 본인들이 먹겠대요. 좀 이따 먹어야 돼. 컵누들이 절대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맛있어요. 근데 너무 약간 이거는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또아뜨지 탕수육이라도 먹어요. 알겠죠? 또아뜨지 부먹 찍먹. 부먹이지. 부먹이지. 아, 단먹이지. 단먹이지, 단먹. 단먹이 뭐야? 단가 먹는 거. 자, 탕수육. 자, 톱두지 탕수육 먹어라. 아빠 탕수육 안 먹어? 아니, 아빠 먹어야 돼. 아, 먹는. 자, 소스 여기 있습니다. 붓게요. 자, 붓겠습니다. 아하, 붓지 마요. 붓겠습니다. 아, 붓겠습니다. 붓. 아, 알았어. 아, 못 붓겠네요. 아니, 이게 뭐죠? 잠깐만. 내가 봐봐. 이게 뭐야? 내가 만났어. 어디서 났어, 사진? 어린이집. 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사진으로 핀 만들었어? 응. 붙여서? 응. 이야, 우리 또 자존감이 대단해요.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대단해요. 예뻐요. 향기도 부럽지 않아. 그럼 그렇게 하고 나갈 수 있어? 어. 진짜? 어, 진짜? 오늘 그럼 이렇게 하고 한번 하루 종일 있어보기에. 그래? 예주 없을 때도 빠밤, 빠밤, 빠밤. 어? 어? 오랜만이네, 우리 예콩이. 예콩아. 네? 놀러 왔어요? 네. 자, 우리 또아뚜지 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 예콩이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집에. 그래서, 우리 뚜뚜콩이 다시 뭉쳤죠. 아직도 잊지 않았네, 뚜뚜콩. 뚜뚜콩! 근데, 너 맨 앞에 있는 사람은요, 어? 그냥 앞을 보고 해야지. 왜 뒤에를 자꾸 보면서 하는 거야? 왜 자꾸 뒤에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냥! 자, 앞에, 앞을 보고 뒷사람을 믿는 거야. 자, 야, 숙여. 자. 좀만 숙여.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뚜뚜콩뚜뚜.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지? 난 시키지 않았는데 왜 하는 거야? 어머, 예설아, 예설아는 저희 그 뚜지의 아이패드를 우리 예설을 줬습니다. 네. 혹시 너희 반 남자애들도 이거 하니? 이거 하는? 네,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이야? 왜 이래? 아이, 축구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수유 이거 누가 하는지 알아? 아니, 그니까 축구 선수 누가 하는 거야? 몰라? 호날두. 수. 나 저번에 모집을 가가지고 바다 갔다가 포르투갈 사람 만났어. 슈. 그러면 너는 호날두가 좋아, 메시가 좋아? 예, 저는 호날두.
죄송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근데 왜 사과하는 거지? 둘다 축구 선수인데. 메시님 죄송합니다. 응. 요즘 초등학생들은 유행이래. 저한테는 아니에요. 오. 여자애들한테는 아니에요. 남자애들한테만 유행이야? 우리도 아니야. 그래? 남자들 사이에서 해. 너 근데 걔는 왜 해? 너 걔는 왜 해? 나? 그냥 내 저희는 밭에 나왔습니다. 토마토지 신발이 너무 예쁜데 이 워그는 뚜뚜네 마켓에서 인스타 뚜뚜네 마켓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당연히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링크 올려주라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왜 나왔냐면 슬릭백 요즘에 유행이죠. 슬릭백을 좀 연습하러 나왔어요. 슬릭백이 뭐냐면 공중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춤이에요. 그래서 뚜아가 춤을 잘 추니까 사람들이 슬릭백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슬릭백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진짜요? 팔 뒤꿈치를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가는 건데 다시 봐봐. 슬릭백 오 그냥 달리기 아니야. 옆으로 달리기 아닙니까? 옆으로 다니. 엄마 보여준대. 엄마 또 옛날에 또. 알았어. 엄마도 옛날에 좀 약간 춤으로 날렸었거든. 좀 하는데? 좀 잘하는데? 해봐. 아, 저 차에 탄 사람들이 저 아줌마 뭐해? 이러는 거 아니야? 어쩜 좋아. 왕챙피. 다리 삐끗해. 아 진짜 어머. 부상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자 다음 타자. 자 뜨지. 저기로 가서 와보세요. 자 그 다음은 뚜아야. 자 어머. 아니 거기서 일로 와야지. 시작. 슬릭백. 다음. 슬릭백. 어머 어떻게? 잠시만요. 사람 지나가요. 제 왕챙피. 아, 주말에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어이구. 지금 뚜아뚜지는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뚜아뚜지. 부모님들 공감하실 내용이 뭐냐면 뚜아뚜지가 옛날에는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자신있게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누쌤이 세 자리 나오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니까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뚜아뚜지는 그래도 둘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렵대요 수학이. 수학 어렵지? 독감 맞는 데는 어때? 안 아프지? 응. 독감 맞았으니까 안 잘했어. 독감 맞았으니까 올 겨울은 독감 안 걸리고 한번 잘 해보자. 알겠지? 쌍둥이 주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로봇 같잖아. 안녕. 하나, 둘, 셋. 아, 그만해. 꾹.